길이 저기 있는 거죠? 산으로 들어가네. 이런 산 속에도 회사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데요? 뭐 하는데요? 보안이 엄격한 데인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그죠. 회사에 보니까 그죠. 강아지를 많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되게 보안이 엄격했어. 혹시 그 반려 동물 키우세요? 반려동물, 저 키우고 있죠. 웰시코기를 키웁니다. 이름이 정식이라고 재성을 따가지고 권정식, 발정자에 밥식자를 씁니다. 우리 집에 왔는데 밥을 너무 정직하게 잘 먹어서 주는 만큼만 먹어요. 애 키우는 거랑 강아지 키우는 거랑 진짜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케어를 해주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강아지들은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하죠. 아, 얘 속마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 저분들이신가? 실례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저기 진격의 청년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저 오늘 만나볼 기업이 여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표님이 어떤 분이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그 진격의 청년 기업 그리고 리포터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MC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참 잘 봅니다. 혜경이시죠? 아닙니다. 더 언니시죠? 저도 막내입니다. 아, 회사 찾았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장군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우직함과 담대함이 돋보이는 이 얼굴. 자, 대표님이시죠? 아, 저거 그럼 대표님이 누가 대표님이십니까? 아, 제가 대표입니다. 네. 아, 대표님 돼요. 아유,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찾기가 이렇게나 쉽습니다. 예, 물론 앞에 시향초가 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션라이트 AI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네, 저희가 반려동물 메디컬 앱 서비스 도닥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닥케어 서비스는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반려동물의 피부 상태와 건강 상태를 바로 보호자께서 알 수 있는 서비스고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회사가 네. IT, 뭐 AI 기반인데 팔공산하를 네. 위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봉사활동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더 강아지의 마음을 좀 더 느끼고자 제가 봉사활동 오게 됐습니다. 들어가 되겠습니까? 고객님, 예. 아, 들어가도 괜찮답니다. 들어가자. 방 치워놨습니다, 고객님. 들어가십시오. 어찌네. 봉사활동 하신다고 지금 사진 찍고 난리 나는구나. 사진 찍고 난리 났어. 혼나야겠지? 아니 저 네? 네? 선생님, 아니 저 은영씨 네. 사진 찍고 이렇게 저 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 쉬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피부나 이제 눈곱이 낀 안구 쪽으로 이제 사진 찍어서 건강 체크하는 중이었어요. 지금 업무를 보시는 중이네, 그죠? 네. 아, 선생님. 테두리 안에 이상 부위가 잘 보이도록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뭐 몸이나 안구, 치아, 발바닥, 다리 이런 부분들도 다 있고요.
이제 이 몸 부분으로 해서 이 친구 한번 찍어볼게요. 네. 다 모지 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찍어서 건강 체크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지루성이랑 피부염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어쨌든 육안으로 보는 만큼 또 잘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사진만 봐서 진단이 가능한 것들은 이 어플 안에 정보가 다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보다 똑똑하니까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걸 혹시 제가 해볼 수도 있나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어? 네, 강아지 전용이라. 아니, 아니. 어플 다운. 아, 네,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아프면 병원에 가볼 테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다음 우리 업무 장소는 어딘가요? 저희 사무실로 가셔가지고 아. 저희가 지금 찍었던 사진들, 예. 사진들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지금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세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앱 개발에서 저희가 지금 일부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왼쪽 화면은 예. 이제 실질적으로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제 카메라 부분이 촬영한 부분. 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촬영할 때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아.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이 네. 나오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시는 게 이렇게 많은 글자 같은 게 갑자기 또 코딩의 악몽이 막 떠오르네. 또 화면이 비슷하네. 네, 코딩은 하는 겁니다. 그? 코딩하는 거. 아니 이게 코딩인가. 자, 수고하십시오. 저 딴 데 가볼게요. 코딩은 제가 이게 아주 어렵더라고. 우리 직원분은 어떤 업무 보고 계십니까? 아 사용자 도덕케어 앱 네. 그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기 이거 아까 봤던 어플들이군요. 네. 오. 네. 들어갈 화면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능별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화면에 녹여내는 작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야, 예. 어쨌든 이게 저기 앱 개발을 또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또 진지하게 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 네. 아, 저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아, 그렇군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대표 이사님? 저 이사님께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별일 없으시죠? 오전에 저기 우리 아침에 봤을 때랑 다들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좀 더 진지하게 일하시는 편이신가 보죠? 아, 이제 그... 저도 먹고 살고 기부도 하려면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또 다르게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세요? 아 도닥 케어에 이제 저희가 도닥 맘마라고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맘마? 맘마라면 혹시 뭐
먹는 거? 네, 먹는 겁니다. 아,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대부분 아이들이 사료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료보다는 우리가 먹는 생식 같은 것처럼 사식이라고 따로 건강을 챙겨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맡은형으로 그 해드릴 수 있게. 아, 반려견에 맞는 식단을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너무 좋다. 왜냐면요, 사료는 사실 몇 그램씩 일정량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화식은 영양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반려견들이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보다케어 반려가족 AI 메디컬 앱.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설치. 4.6점이네요. 와, 괜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도 이용자 분들이 좀 별점을 좋게 네. 주셔가지고. 태양의 평점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1점. 네. 자, 2점. 별점 2점. 3점. 안 나오네요. 네, 그냥 갈게요. 네. 네. 원정 시기는 진행성 망막 위축증과 고관절 이형성증에 약하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견종들에 따라서 이제 유전병이나 자주 걸리는 질병 또는 합병증 같은 경우를 모든 데이터를 다 엄청나게 많이 끌어왔거든요. 네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상시적으로 보여지게끔 이 메인 화면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건강 체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아, 보시면은 여기 사진 한 장으로 건강 체크 받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오, 네. 이제 치아 체크나 이제 몸 체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미리 찍어둔 사진을 앨범에서 불러서 또 건강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건강 체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건강 결과가 나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아,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한 건강 의심 상태다. 피부염과 결절성. 아, 네. 이때 당시에 정신이가 진드기 때문에 좀 고생했던 그때가 맞거든요. 근데 와, 이게 사진은 그 정보가 나오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아, 그리고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피부염에 대한 것도 다 같이 나옵니다. 아, 간략한 그 질환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오. 하고 증상이나 그다음 주로 발생하는 견종 같은 경우도 나오고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 리포트라고 건강 네. 이제 몸무게나 이제 이런 식단 기록하고 접종 진료 기록이랑 이제 뭐 건강 사진 찍은 거 다 토탈로 해서 나오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아~ 월별 리포트. 어쨌든 우리 반려견의 건강 이 어플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발전 중이시고 연구 중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죠? 아, 저희는 오늘 여기 설문조사를 하러 왔는데 네. 그 반려인들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도닥케어 앱에 필요한 기능을 네. 그 애로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앱으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듣는다는 얘기잖아.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제 실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괜찮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두 분은 이제 그 반려견을 키우시면서 좀 우리에게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실까요? 뭐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런 오빠 쳐가겠다. 내가 어떤 뜻이죠, 이거? 애기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거. 반려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네. 서치가 가능한. 네.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반려견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진으로만 체크 가능. 믿어지세요? 사진으로? 네. 상태 많이 안 좋다. 네. 그럼 관련한 병원들도 쭉 연결해서 나옵니다. 근처에 있는. 기가 막히죠. 그건 좋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지금? 깔아야겠다.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키우시는 반려견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청에는 뭐 반려견 묘나
또는 뭐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뭐 맞춤 식당이라든지. 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맞춤 장소 제공. 아, 그런 거 너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한 번 해주신 거예요. 맞춤 장소 이런 거 필요하다 하시잖아. 아, 네. 이거 들어갑니다 이제 사업에. 이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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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어플 하나로 원스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네요. 네, 저희가 그런 또 꿈의 어플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너무 좋죠. 기가 막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설문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게 체크해도 돼? 어, 그럼요. 다 하셔도 돼. 자, 제가 쏘는 겁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정은 씨는 지금 입사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아, 한 달? 네. 어? 면접 보고 들어오셨어요? 네. 아, 혹시 그때 기억나는 어떤 대표님의 뭐 질문이라든지 이야기 이런 거 있으세요? 그때 기억나는 게 아, 그때 유기농 과일 주스를 네. 주셨습니다. 유기농. 아, 그 회사를 고를 때 되게 신중하게 고른 편은 아니신가요? 유기농 음료? 유기농 음료? 아, 홀딱 반해버린 아, 이 반려견 IT 회사. 어? 아, 농담이고. 아, 근데 아마 그 왜 있잖아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이게 뭔가 아, 이 회사다. 라고 생각했던 본인이 하는 일에 자신감 있고 그냥 대충 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서 항상 이렇게 도전 의식이 느껴졌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았습니다. 뭐 그거 정도면 충분히 회사를 선택하는데 예, 이유가 되죠. 아 맞다 그거 맞다 그랬다. 그 혹시 강아지 성대모사를 하신다고요 가끔씩 그게 무슨 말인지 예. 강아지 소리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그 울음 소리, 짖는 소리 얘기하신 거죠? 한번 들어봅시다. 뭐 어떻게 얼마나 잘 내시겠네요? 예? 그 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요? 저 엉뚱한 면이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왜 뽑은지 알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정식으로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오션 라이트 AI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혜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또 마주하니까 굉장히 훈남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생각은 있으시고요? 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잠시 미뤄주셔서 좋습니다. 네. 네. 아니, 농담이고요. 경력이 화려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제 입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이 우리 받으신 대표님께 직접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자랑 타임입니다. 본격 자랑 타임. 저희는 그 2020년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제가 객체 탐지 분야 1위를 수상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인공지능 데스타 챔피언십, 이제 한국 수자원 공사 과제에서 결선 2위까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해커톤 대회라든지 뭐 다양한 뭐 수상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가지고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이제 산업에서 저희가 그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를 인허가를 취득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앞으로도 고도화해 나가면서 저희 회사 비전 이제 상상 현실이 된다. 네. 상상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여러 질문들의 답변보다 지금의 답변이 가장 길었다. 아, 네. 역시 그 사람은 이제 자랑을 할 때야말로 네. 진심이 나오는 법이다. 네. 충분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의 입장으로서 어플을 한번 써봤는데 네.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과연 사진으로서 이 반려견의 기본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오차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진만 가지고 이제 건강 체크하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의학적으로 의미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는 수의과 대학 교수님들과 네.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동물병원 대표 원장님들 네. 그리고 각 대학교에 있는 기술원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런 사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병원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수의사분들과 이루어지는 그런 문진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을 체크리스트화해서 그걸 같이 겸한 이제 건강 체크 모델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도 건강 체크를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네. 뭐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까지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네. 정확도를 좀 높이는 맞습니다. 개발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회사 이제 그러면 반려견 뭐 인공지능 맞춤 케어만 전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숨은 문제들을 네. 저희가 수면 위로 올려서 그런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이제 숨은 문제가 이제 견주분들께서는 이제 퇴근하고 네. 이제 바로 이제 아팠을 때 어떤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말을 일단 못하고 이제 대화가 조금 힘든 소통이 어렵다는 점 네.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들 저희가 발견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들이 또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뭐 그 분야가 있을까요? 법무부 안에 이제 교정본부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흔히 교도소죠. 코로나 시기 때 이제 화상 접견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화상 접견할 때 이제 수용자와 이제 수용자와 면접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위 모든 모니터를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 그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얘기하는 그 대화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 텍스트를 바꿔주고 요약을 해주고 감정 상태까지 분석을 해줘서 대소자들의 심리 상태, 어떤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자살 방지라든지 그런 백 데이터로 이제 사용하게끔 저희가 제안이 됐고 그게 차세대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그게 저희가 솔루션 납품하게 된 거죠. 태국에서 플랫폼을 하는 업체인데 요즘 K-POP이 유행이잖아요. K-POP 네. K-POP 안무 영상을 이렇게 쳤을 때 점수화를 하죠 우리가 노래방 점수처럼 안무 영상을. 그 서비스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특허랑 이제 관련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게임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잘하면 네. 새로운 시대가 와요. 어떤 거냐? 네. 뭐 2차는 노래방이 아니라 네. 뭐 2차는 뭐 춤방. 네. 춤방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연령대 걸려놓지 다들 뭐 K-POP 댄스 추시면서 네. 내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점수로. 90점 받았니? 100점 받았니? 네 맞습니다. 3년차 우리 CEO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가로 성장하고 싶으신지요? 지금 저의 목표는 저희 회사의 목표는 대구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로서 그래도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서 선두 주자,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고 싶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요즘에 또 취업이 어렵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지역 기업으로서 그리고 지역 그만큼 저희도 지역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걸 조금 채용으로까지 연결을 지어서 조금 청년 기업으로 말 그대로 우리 청년 기업으로 조금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앞으로 좀 이 기술, 인공지능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큰 힘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날씨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가 택시에 도착해 있던 광고주를 개인들이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이런 개인 차량 광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랑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네. 오, 이겁니까? 이야. 개인 차량 광고라는 시장이 지금 높기 때문에 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저희한테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립니다.